월요일날 감자 껍질로 염색을 처음 했는데요. 이제 오늘이 이제 수요일이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월요일날 첫 번째 하고 남은 이것을 가지고 오늘 또 염색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게 지금 냉장고에 있어서 차가워가지고 이걸 전자레인지에다 조금 따뜻하게 데워가지고 하겠습니다. 자, 지금 머리 상태는 지금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하얗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하얀 새치머리를 욕실에 세면대 앞에서 감자 껍질 삶은 물을 머리에 염색을 하고 나오겠습니다. 욕실에서 흰머리 염색을 했습니다. 한 병에서 이만큼 남았습니다. 그러면 비닐캡을 씌우겠습니다. 키친타월로 여기 물이 흘러내리지 않게 이렇게 테두리를 둘러주겠습니다. 테두리를 키친타월로 이렇게 둘러주면 물도 안 흐르고 고무줄 자국도 안 납니다. 첫날은 제가 30분 동안 비닐캡 씌우고 있었거든요. 오늘은 둘째 날이니까 40분을 비닐캡을 씌우고 있겠습니다. 감자 껍질로 흰머리 염색한 지 지금 40분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머리를 감고 오겠습니다. 방금 욕실에서 머리를 감고 왔습니다. 지금 머리 상태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직은 흰머리가 염색이 됐는지 안 됐는지 별로 그렇게 달라진 걸못 느끼겠어요. 지금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도 이렇게 생겼고요. 그러면 모레 금요일 또세 번째 염색을 하겠습니다.